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 고속주행, 저속주행 뭐 이렇게 주행할 때는 별로 못 느낍니다. 뭐를? 진동이나 잡소리.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실 때는 자동차 그런 진동, 잡소음에 대해서 뭐 유튜브 많이 자동차 정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할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뭐 신호를 보고 정차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용무가 있어서 시동을 켠 채로 잠깐 정차를 했는데 뭔가 좀 떨리는 것 같다, 차가. 그리고 좀 소음도 나는 것 같다. 그럴 때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가리켜 드렸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브라켓트 아세이 라제타 뭐 MTG 어퍼. 그죠? 여기 브라켓트 아세이 라제타 M 뭐 MTG가 마운틴인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차량은 2010년식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켓트가 노출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요 꼭다리 보이시죠? 꼬다리 여기 이 구멍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는 10mm로 조이는 거고 이걸 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가 지금 보면은 얘는 굉장히 연질이고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구멍 있는 데가 뻑뻑합니다. 근데 얘는 구멍이 조금 더 확대돼 있죠? 그 시간 동안 많이 뭐라 그럴까? 진동을 받은 겁니다. 그런 엔진에서 오는 진동, 뭘로 해서 오냐? 라제타 호수가 있죠. 이 호수. 이 라제타 호수에 의해서 그 진동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러면 진동이나 그냥 소음 잡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잡기야 잡습니다. 충격도 완화해주고. 그런데 이게 안 좋으면, 라제타 자체가,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요즘 라제타 같은 경우는 알미늄 코어에 옆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알미늄 코어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 거기서 누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진동을 못 잡아주면 얘네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다 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플라스틱 금갈 수 있다. 요런데 누수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실제 노후차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총 주행 거리가 거의 10만 킬로가 육박돼 가고 뭐 5년 이상 됐다. 그러면 한 번쯤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겉으로 이렇게 딱 노출이 돼 있어서 교체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신형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 지지판넬은 이제 FRP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위로 된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 자체도 이렇게 껴지겠죠. 그죠? 근데 위만 있냐? 저 밑에 하단부에, 이 밑에입니다. 이 밑에. 이 밑에 하단부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동을 잡아주는 그 다이가 있다. 대가 있다.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라지에타가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 범벅 쪽에서 4구탱이 아닙니까? 네모라니까 4군데에 잡아주는 브라켓트가 있다. 요 고무 확인해라. 부품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 그러면 진동하고 잡소리 잡기 위해서 그러면 라지에타 이 브라켓을 갈아야 되는구나. 첫 번째 순 목적은 그거고, 두 번째는 얘가 이 고무가 다 떨어진 차들 많습니다.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라지에타가 그 진동을 다 받기 때문에 라지에타 그 진동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호수 엔진이 달려있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그 진동이 다 옵니다. 엔진 진동 때문에. 그래서 그 라지에타가 그 진동을 다 흡수를 하면서 라지에타가 크랙도 갈 수가 있다. 누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필드에서는. 특히 노후차들 같은 경우에. 노후차의 기준은 저 바깥에 있는 저 DM8 여기 사장님 차인데 저 차는 뭐 얼마 안 타니까 뭐 키로수가 작지만 뭐 DM8이라고 해도 뭐 업무상 뭐 전국을 다니다 보면 9만 10만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고 기술료는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형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라켓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로로. 얘는 이제 위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래서 밑에는 물론 위를 쳐다보고 있죠. 그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트가 그 네 개 고무 브라켓트 항상 확인해라.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필드에서 36년 동안 자동차 점검하고 수리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그 공부했던 그 노트에 그 사례가 있길래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셨다가 구형차들은 갈기 쉽습니다. 구형차들은 요거 교체하기 쉬운데 신형차들은 지지판 내를 풀러야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범퍼나 뭐 이런 뭐 작업을 할 때 내 차가 좀 노후가 됐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범퍼 풀릴 때 하십시오. 범퍼 풀릴 때, 지지판 내 풀릴 때. 그렇게 하면은 뭐 부품이 두 번 세 번 들어가고 기술료가 두 번 세 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거를 풀러서 하시기에는 좀 기술료가 조금 들어갈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셨다가 라지에타 보호 그리고 잡소음, 잡소리 그리고 진동 방지하는데 좋다. 라지에타 보호하는데 좋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유행성 계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세계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군사, 정치, 외교 다 어수선하죠? 전 세계가 어수선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겁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으시고 항상 꿈과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 행복이 계시기를 항상 제가 이렇게 기도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면 요만큼 복 띄워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복은 서로 상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